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PN TV24 국방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많이 돌아다니고 이래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뭐 정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한테 어떤 처우 개선이 있을 것입니까? 없죠. 없는데 지금 아무 희망 없어요. 예,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예. 뭐 지금 8, 9, 9월 달에 어떤 시기든 발표가 나 국회나 뭐 대정부에서 뭐 발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기대로 지금 전면수시다고 압니까? 아, 뻥이에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있어야 나오는 건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 아니 뭐 그런 예산은 필요 없고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예산이 무슨 지금 정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들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상한 것도 지금 돈 막 오픈해가 주려고 예수고 법 만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런 게 많이 있고 내가 그 전명수 씨하고 이갑철 씨하고 뭐 창원에 있는 그 법학 박사 딱 하면서 그 양반은 창원인데 뭐 저쪽 편이 돼가지고 뭐 한참 많이 그 동조를 하고 그러더라고. 누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다르긴 다른데. 예. 이갑철 씨라고 몰라요? 알죠. 해참에 그 법률 고문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조성태 씨가 할 때 매 얘 가서 여러 번 봤지. 예. 그런데 지금 그 베레 못 쓰고 댕기고 뭐. 지금 이 공급 단체는 예. 아직 멀었어요. 내가 이 대구 지부에 그 안 지부장한테 한번 가보니까 공급 단체는 믿을 수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딴 일 하는 단체들을 거부하고 거기 전부 다 사기꾼이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공급 단체가 더 사기꾼이야 요즘. 그런데. 예. 공공단체 같은 저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단체 정신 체류라 하는 얘기고. 예. 예, 공공단체 애들 너들 딴지 다지 말고 여기 좀 집중해라고 하는 얘기지. 그 이하정 씨가 그분 그저 뭐 직무 정지 됐어요 어떻게 되죠 그런 말이 안, 많이. 안 됐어 아직까지. 안 됐죠. 근데 예, 지금 뭐 이번 주 중에 뭐 된다 안 된다 내일인가가 지금 본안 소송이 1차 본안이고. 예. 예, 아마 오늘쯤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나오고 지금 금주 안에 나올 건지 모르겠네. 예. 그 뭐 저쪽에서 흔들고 이쪽에서 흔들고 뭐 흔들기는 많이 좀 했는데 좀더 내가 보면은 흔들어 되는 게 아니고 이놈이 워낙 그 끈질긴 놈이 돼가지고 예, 약점을 아니, 안 잡히고 막 카바를 해. 흔든다는 이야기는 예.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흔드는 게 아니고 예. 서로 지금도 보면은 패설이나 어떤 자기 권위나 자기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어요. 예, 맞아요. 오는 진짜 전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가 잡으려고 하는 놈들 또. 그래 전부 다 그런 쪽에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런 거 다 무의미하고 진짜 전우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이거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전 전우를 회원으로 자동가입시켜야 돼. 이론은 그런데 누가 뭐 그럴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보훈처에 가가지고 민간보훈처가 네. 어디가 그거가 공급단체에서 자기 돈 32억 나오는 거 쓰지 말고 전우를 위해서 편지 보내고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 뭐든지 하면 다 됩니다. 되는데 법률로 정해놔가지고 그것도 안 돼. 아니 돈을 뭐 된다 하는 거 돈을 막 받는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여기에 우리 이 전우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고 보험병원에 들어가고 무슨 저서 뭐 저 우리 저 추진위원회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 가는 거기서 뭐 서명과 노력하는 것도 내가 받아도 주고 하는데 뭐든지 양쪽에서 자꾸 쳐가 들어가야지 말이 나와야지 현 정부가 움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예 맞아요. 예. 그 움직이는 걸 위해서 저는 앉아 뭐 하부족에서 도움을 주고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예. 뭐 군대도 막 들어가고 마음속에 없다면서도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예. 34만 원이 예. 70만 원에서 100에서 200만 원 선에서 월 주는 거라도 받아내면은 그다음 문제는 또 그다음 문제예요. 그다음 문제 뭐 매덕하고 이런 거는 그다음 문제다 하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구만. 그런데 그거 뭐 34만 원짜리를 105만 원까지 받아낼 수도 힘든데 예. 그거 받은 105만 원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받아낸다고 한다고 예. 그 전에 뭐저60% 최저 생계비 60% 하면 109만 원이가 되더라고. 예. 옛날에 한 방송을 그거 하나 내가 그 있었는데 그걸 본 놈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죽인다 살린다 난리를 치는데 105만 원 그걸 보려고 우리가 하냐고. 그래, 그게 방해꾼이 그러면서 뭐 그건 목돈 받아야 되는데 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보고 말이야 뭐 정부 저주를 빨아먹니 말이야 무슨 뭐 어? 앞장서 가지고 말이야 그저 지금 한장이 아니 별 34만 원 받고 있는 양반이 미친놈이 다 있더라고. 그래, 34만 원 받고 있는 이 형태가 34만 원 받는 사람 105만 원 받는 게 환상의 꿈 같은 일인데 그걸 아예 우습게 한다니까. 도리어 나 그거 한다고 그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목표 달성도 안 되는 걸 한다고 나보고 지랄한다니까. 그게 바로 주기 싫은 정부 편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나보고 정부 편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편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질라폰들은 지는 뭐 여기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못 받고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고 이게 전우들도 대가리 생각하는 게 각자 틀려. 각자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욕심부리면은 우리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옛날에는 각자 자기 임무가 있고 일을 하는 젊은 때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노인이 돼가지고 어려워지고 자식들한테 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욕심이 전부 다 많기는 많아요, 다. 아니 뭐 목도 나온다면 뭐 싫어할로 어디서 나도 좋지. 그렇지, 그뭐 누가 내가 그 받기 싫어서 그거 달라 안 하겠어? 근데 근데 지금 꼭 내가 받기 싫어서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들 해. 지금 현 정부에서 아마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공약을 하면은 그건 세월 가고 안 돼요. 뭘 하면? 공약을 내가 뭐 대통령 되면 해줄게 하는 그런 공약 선거는 안 되고 지금 바로 뭐든지 180석 있을 때 여당에서 아니 지금까지 공약에도 한번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제 전투수당 준다는 공약 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박근혜가 있었어요. 그거 전부 다 알지만 그때 1억 원 준다 해가지고 1억 원? 자기가 1억씩 전부 다 우리 참전자들한테 준다 하는 공약을 그때 공법단체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럼 박근혜한테 달라 그래야 되겠네. 1억씩 준다 했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1억 주면 또 5억 달라고 지랄지랄할 텐데. 그걸 임기 말쯤 내가 줄라 했는데 임기 3년 만에 그래 돼 붙으니까 임기 말쯤에 줄라고 했겠지.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뭐. 탄핵당한 판에 무슨 뭐 그거 챙길 새가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래 그거 미친 약속 안 지켰다고 또 죽이려 살리려 막 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렇지 그게 많아요. 그거 뭐 굉장히 원망을 하고 말이야 난리를 치더라고. 예, 그래서 예, 나만 뭐 좀더 내가 보마. 영창 간 사람 생각 안 하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뭐 김성웅이 영창 갔다고 난리 그거 뭐 위로 안 해준다고 나한테도 난리를 쳐요. 박근혜 들어간 거는 위로 안 해줘도 되는데 김성웅이 들어간 거는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나보고 나 참. 그 양반은 개인적 어떤 그런 입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누가 봐도 그렇지 그거는 당연하지 전부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안 되는데 나는 또 음으로 양으로 양쪽에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자꾸 정부 귀에 들어가고 보건처에 들어가고 이가 출신은 보건처 자주 찾아가가지고 떠들어요 그 사람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알려진 거는 그 공로가 커. 그건 뭐, 그건 크고. 뭐, 그런 그 사람 재판해가지고, 예. 뭐, 좀 지가 먹든지 안 되지, 사기 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공로는 큰데, 그건 뭐, 재판은 재판대로 놔놓고, 우리 정치적으로 말이야, 공약이나 이런 데 박근혜 공약 넣듯이 넣어가지고 하면 반드시 해줍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안 넣어주면 안 내주 안안줄 수가 없잖아요. 안 주면 난리 날 텐데.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다음 정부가 온전하게 아니 그걸 지탱하기 뭐 그런 걱정하면 아예 아무 소리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지금 일단 근데 이제 저는 대선 공약에다 변수나 넣도록 예측 노력해야 나가지 됩니다. 미래를 자꾸 보는 거는 불투명하고 우리 나이에는 특히 현재가 제일 중요하기 아 지금 때문에 현재 당장 현재가 대통령 공약이 제일 현재지 제일 현재지 있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공약보다는 네. 실천을 해놓고 부탁하는 거, 어떤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요? 먼저 예. 공약하기 전에 예. 당이나 예. 대통령 후보가 예. 국회에다가 실천 특별법을 만들어 실천을 하고 난 뒤에 찍어달라 하면 다 찍어줘요. 장담아. 우리나라 아, 사람들 지금 보는 형태로 변해있다. 특별법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벌써 만들었지.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럼 포기하지 뭐 아예 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선 공약에 넣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대선 공약에 누가 되든지 되면은 자기 대선 공약에 들어있는 거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공약에 안 들어있으면은 그럼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나 하고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 지금 그래서 지금 예 막 요번에 정세희 부산에 왔을 때도 대선 가고 공약에도 못 넣으면서 뭐또 현찰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이낙연 그뭐 후보자도 보고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밑에서 지금 참모들하고 특보가 전명수 씨하고 요번에 그저 진상규명 송혜철 씨하고 뭐 이런 사람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진상규명추진위원회 뭐 계획연대인가 뭐그 양반들 아니야? 계획연대인데 요번에 추진연대를 요번에 발표해가지고 저번 달 10, 10 며칠 날 우리 전부 다 만났거든요. 에이야. 회의실에가 만내가 그거 아마 사진도 나오고 공개도 하고 했을 거예요. 아, 예, 뭐, 유튜브도 나왔더라고, 조금. 한 5분짜리인가, 조금. 그래서 그 송혜철 씨. 사람 어떤 거든지 등떠 밀어가지고 하나는 만들어 내겠다. 아, 그럼 큰일 하는 거지. 더큰 일은 공약으로 하고, 공약 넣는 거는 제일 큰 일이에요, 사실은. 작은 거는 지금 현재라도 9월 달에 예. 어떤지 국회에 의뢰해가지고 뭐 한번 하겠다는 건 나중에 진상규명은 그 차후에 재산 몰수 해가지고 주든지 그래가 사전에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그럼 좋지. 누가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일부적인 거는 내가 믿지만 일부적인 또 너무 정치적인 같은 느낌이 또 들긴 들어요. 그것도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다 잡혀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를 몇 조씩 그렇게 어디서 아니 뽑아낸다는 게 뭐 코로나 말이 안 되는 정부 얘기지. 정부 하는 거뭐 예산 잡히가 줍니까 이게 아, 예산 없는 거 어떻게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국민 주겠다 하고 지금 아, 그 이야기하고 코로나 된 거는 그냥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코로나하고 우리, 우리도 그래 특수하게 사람들이, 만들면 돼요 그뭐 사람들 우리를 코로나만큼 중요하게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비중을 높여보겠어요? 근데 그런 아, 기대를 그 한 사람들이 뭐 자유, 저기 뭐 민주당도 아니고 뭐 공화당 같은 것도 모르지만은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아니, 있어야지. 지금 월남 참전자가 뭐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호남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호남에 많지.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활동을 지금 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좋지요.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다 네, 좋은데.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네. 부분적인 거는 내년 3월달 이전에 뭔가 조금 발표를 하지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 그러면 좋은데. 지금 특징적인 건 아니더라도. 작년, 그제, 재작년에 뭐한 3년 전부터 보니까 뭐 네. 그런 소리를 막 금방 돈 나올 듯이 말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예, 있어 예, 있는데, 그게 한두 번 속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본래는 지금 현 정부에서 저 4년 서영, 뭐 서영순가, 뭐 국민연대가 걔들도 말이지. 금방 막돈 나올 것이 하고 말이야. 뭐또 누구야, 그 작년에인가 저 누구 저 무슨 뭐저 우리 전우의 맨 놈이 맞아 HID니 특수대 뭐 해가지고 뭐 거기서 말이야 해가지고 금방 너 다음 달에 나온다고 그러고 막별 소리가 다 나와도 다 개소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는 일부적인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요번에는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그건 근거 없어요. 공법단체에서 공포단체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뭐 어떤 무슨 아니, 계획연대니 뭐 전우들 몇 명이 모여가 하는 얘기는 다그 여기 근거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그래, 안 그래도 여기 대구 집에 안 가보니까 예. 공법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좀 있으면은 다 공직 나올 거다. 근데 또 그런 소리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아이고 그뭐 믿을려고 한 놈도 없습니다. 그뭐 예, 그뭐 되면 좋지. 좋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저 재판에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재판 그건 안 되고요. 재판 그건 아무리 봐도 이기도 소용없고. 이겨도 안, 돈, 뭐, 안 주면 못 받는 건데, 무슨, 뭐, 재판이야, 그렇죠. 재판이야. 재판 진짜. 제가 뭐 이기면 뭐 이겼다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건 절대 못 이기, 무조건 기각이고, 연기고, 막, 시간 맞춰 일찍 끊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뭐 보훈처에서 호주나 이런 데 200만, 300만 주니까 최소 우리는 그 최하위로 속하더라도 그들이 좀 최하위로 속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렇지, 한 200만 원만 줘도, 예나 월 주는 거 이거는 어떤 필요 없지요. 34만 원 이렇게 주지 말고, 보훈처 예산만 충분히 보훈처에서 이거 한 34만 원짜리 200만 원만 만들면은, 예. 아이, 뭐, 훈장도 안 받고 말이야, 우리 저기, 고엽제도 안 받고 그 200만 원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병가급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하려고 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200만 원짜리 고르지. 누가 뭐 45만 원짜리 뭐, 무공수은 받겠어요? 34만 원짜리 뭐, 참변수당 받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고엽제도 7, 80만 원짜리 이거 받겠습니까? 200만 원짜리 다 받을 텐데. 그러면 등급도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래 가까운 것은 그월 우리한테 명예수당 주는 거 이거는 보험에서 예산만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그 2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지금 참전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34만 원을 340만 원 정하면 지금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고 법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말이지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은 되는 거예요. 예산 없는 그 통과는 안 되겠지. 당연히 예산 검토해 가지고 하겠지. 예산이 저기 검토가 돼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 공약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공약에다가 참전 명예수당을 뭐 200만 원, 340만 원 주라. 주겠다. 이런 사람 있고, 저 허경영이가 지금 300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5억에. 대통령 공약이 당장 허경영이 5억에 300만 원 딱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지지도라 그게 없어서 아니, 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다른 뭐 무슨 뭐 저기 딴 데다 그 듣고 윤석열이가 말이 흥미라든지. 윤석열이가 뭐 이제 3억에 300만 원 준다 했다. 그 예. 떨어지면 못 받는 거 아니야. 허경영이랑 똑같이 떨어지면 똑같은 놈 되는 거지. 뭐 붙는 놈이 어느 놈이 붙을 줄 어떻게 알아? 아, 요새 뭐, 저기 그 상길이 형님하고는 뭐, 어디 이야기 전화는 한번 봅니까? 아, 우리 도상일씨하고 소통하지 한달 넘은 것 같은데, 네. 예, 그 양반 뭐 워낙 또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는 뭐 워낙 형제 같은 사이니까 좀말안 하고 이렇게 안 통해도 서로가 그냥 마음속으로 알아. 예, 이게 뭐 수고 많이 하시고, 뭐, 예. 가능성이 있는 대로 좀 이래 방송도 이래 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래 희망을 주고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도록끔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해서. 저는 그래도 나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게 전우들이 허황돼 가지고 해야죠. 그냥 뭐이 이거 바람만 잔뜩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예, 정말 그럼 줄놈은 잠들어 생각도 깨달고. 안 하는데 말이지, 뭐 아주 그냥, 예? 105만 원 받기도 지금 될까 막 택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인데, 예? 그 금액 받는다고 나보고 죽일놈 살릴놈 한다고 나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 되지도 않았는데도 날 죽인다 그래요. 아, 웃기는 그래 놈들 많아,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 자기 주변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몽상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미망인들도 말이지, 우리가 목돈을 말이야, 몇십억씩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105만 원이 뭐냐, 그러고, 아이 아주, 105만 원 돈도 아니야, 이제는, 여기서는. 아주 105만 원 이야기했다가는 아주 무슨 거지, 양아치냐고, 뭐, 우리가 거진 줄 아냐고, 이런다니까? 근데 완전히 뭐 우리 전우들도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사람도 있는데, 인식이 아니에요. 아주 망상에 젖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니까. 약간, 뭐,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전부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몇 억씩, 몇십억, 뭐,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다 간티가 부어가지고, 전부 다. 그처럼 막 하니까 진짜 예. 올란강 십부가 카지만은. 예. 아이고, 100만 원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100만 원 알기 우습게 알아? 예, 참, 그렇죠. 나원. 나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뭐 다 하지만 예.
100만 원 다니면 주면 뭐 그냥 전에 뭐딴거 우리는 연금 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유 그냥 생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지. 그나마 그런 아, 그럼요. 100만 원 보태면 얼마죠? 나는 사실 100, 한 60, 50, 50만 원 몇 받기 때문에, 6급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 원, 110만 원, 100, 140, 150만 원까지 올려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어? 그래도 우리 그런 사람이 전우들을 많지. 위해서 나 이거 방송하는데, 이건 나보고도 죽이도 살도 안 놈이다니까, 미친놈들이. 병급해. 병급이 이제 해제되면은, 규제를 해제가 되면은, 그러면 나도 이제 덕을 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어려워. 이거 뭐, 기본 이것부터 풀어놓고 그걸 해야 될 상황 아니야. 지금 서른 국회의원하고 이낙연 씨하고 이래 좀 이래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선은 뭐 그쪽에서 이래 뭐좀 밑에 그 특보 분이 우리 만나고 했는데 뭐 그런 검토는 하겠지. 검토는 하게. 왜 검토하냐면은, 허경영의 공약 20, 25항에 삼성공약 중에 25번째 우리가 들어있잖아, 그게. 우리 5억에 300만 원 준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후보들도. 어? 허경영의 공약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분석하겠다고. 모르는 후보가 없어요. 거기 25항에, 이거, 우리 5억에 300 준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걸 또, 야, 이거 뭐, 300, 3억에 300 준다면 허경영이 찍지 않겠냐, 안 찍지 않겠냐, 이런 식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허경영이 해놨으니까 우리 해봤자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무슨 허경영이 거는 거의 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어그뭐 여당이나 야당에서 대권 뭐 유력 인사가 뭐 1억에 100만 원 준다 해도 그거는 현실성 있는 걸 찍을 거 아닙니까? 500 3 5억에 3 3 300만 원 준다는 사람보다 어 2억에 그렇죠. 200만 원 준다 해도 될 만한 사람 찍을 거란 말이야. 예. 지금 뭐다 관계 대선 공약에서 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선 후보들 내일 모레 공약 다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지금 동북단축은 뭐고 말이지 뭐 개혁연대고 뭐고 다 대선 공약에 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먼 소리 하고 댕겨 지금 다들. 대선 공약 그것도 좀먼길 아닙니까? 아니 제일 가까운 길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왜냐면 이상 가까운 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년 3월이면은 저기 대선 공약이 선거하는데. 어디까지나 공약이지. 아, 그게 공약에도 못 넣으면 더안 되지. 아니, 공약에도 못 들어간 거를 어떻게 달라 하겠어요, 다음에 대통령한테. 일단 공약에 뭐 넣어놔야 나중에, 너왜 공약 해놓고 안 주느냐. 내 나라 우리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약에도 안 들어있으면 우리가 좋을 수도 없어. 일단 공약에 넣어놓고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57년 동안 대통령 대선 공약에 넣은 게뭐 박근혜가 1억 준다는 거 넣은 거 있다는데 나는 그거 잘 몰랐는데 박근혜가 끝까지 했으면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이 줄. 동북단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네. 아, 그래. 우영락신가 뭐 전에 뭐그뭐 쪽지에 넣었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준다 한게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우영락 씨가 뭐 쪽지를 써가지고 뭐 넣었다가 막 혼나고 그랬다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비사를 들었는데 그걸 뭐꼭뭐 준다 했다고 한 것처럼 또막 전우들한테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 막 여기 소문 헛소리가 돌아서 그렇지 박근혜가 1억 주겠다고 한 그런 그래 뭐 그때 공동단체에 들어가면 다 나는 뭐 하면 뭐 오래전에 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한번씩 놀러 가자 하고 뭐 이러면 날로 오마 그런 이야기가 전주 사이에 있었어요. 대구에 그 저기 대구에 계시니까 지금 우영락이가 대구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 이야기들이 도는 거지. 여기 박근혜도 구미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같은 고향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청와대 초청 받았을 때 그런 얘기 있었다 이렇게 쪽지를 넣었다는 얘기가 들어서도 그걸 뭐 해주겠다고 한 적은 들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대선 공약에 들어있다는 건 나는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 예, 대선 공약에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대선 공약에 이제 박근혜가 말이지 우리 뭐 노인네들한테 뭐전뭐 65세 이상 뭐 30만 원씩 준다고 한 그거는 내가 기억이 나. 그랬다가 그뭐 반만 뭐 준다 안 준다 해다가 막 말한 것 기억이 나는데 그뭐 우리 전우들한테 뭐 1억씩 준다는 얘기는
1억씩 준다는 얘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야. 1억씩만 주면은 32만 4천, 그러면 3조 2천, 32조가 들어가는데, 32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32조를 뭐 그거야 충분하게 합쳐서 채권 발행하거나 뭐 해가지고 하면은 채권 장기 발행 뭐 이야기 많이 했었던데, 그 상환 안 말이 쉽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월남 3면 전우들을 위해서 뭐 32조씩이나 국가에서 일시불로 탁 주기가 그게 쉬운 사실 일입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안 오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예, 좋게 우리가 다 생각합시다. 돈을 주고 있는데 뭐. 예, 뭐, 주면 좋지. 주면 싫으면 누가 있어. 안 줘서 못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보고 드시오. 예. 이거 저기 좀 정리해가지고 조금 내가 하나 올릴게요.